안녕하세요. 저는 조영규입니다. 오늘 제가 그 소비자연금에 대해서 좀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희가 모든 사람이 소비자인데요. 저 자신도 소비자고 모든 사람이 소비자인데 우리 소비자들이 그동안 어떤 권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왔으니까요.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그 소비자는 왕이에요. 지금 그동안 말로만 해왔는데 이제 우리가 소비자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비자는 말로만 왕이었는데요. 실제 이제 우리들이 작은 이 조그마한 시작으로 이 소비자의 왕이라는 우리가 타이틀을 가지고 권력 행사를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소비자 관련해서 이제 단체들이 그동안 많은 운동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네요. 지금 원래는 우리 세상이 이제 공평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떤가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운동을 허전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소비자니까 저도 소비자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각박한 사회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요즘 그 무전유죄라는 그 일상화된 말들이 많이 있죠. 지금 서민복지 셀프 운동 좀 생소한 말이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과 이제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가 하는 것보다 우리 서민들 스스로, 시민들 스스로 우리가 셀프 운동을 하면은 우리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좀 써봤어요. 지금 우리 스스로 이제 셀프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모든 사람이 같이 운동을 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그 국민 제한 복지 크레딧 이게 이제 또 이것도 역시 좀 생소한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런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정부에서도 많은 그 노력을 하겠지만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우리가 방법을 공생을 통하여 우리 그 경제 활성화 효과, 우리 스스로 하는 모습,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복지를 이제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정부가 앞장을 서야겠지만 우리 국민들 스스로, 우리 소비자 스스로 이것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여기 이제 복지 재생산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근래에 와가지고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지역 상품으로 우리 서민들을 좀 삶에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역시 이제 그게 한 2조 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혜택을 받을 텐데 그것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생활 그 결제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혜택이 받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소비자연금에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금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국회나 정부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저희는 이제 소비 문화를 바꿔야 된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민간 영역에 설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소비자연금이라는 것은 이제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혜택 가는 그런 결제를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자. 지금 모든 결제라는 게 카드 또는 현금. 그러면 이제 우리 직접적인 소비자들한테 어떤 혜택이 별로 없어왔어요. 지금 소비자연금 왜 확산시켜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첫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둘째는 우리 자급자족 연금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연금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우리 지금 그 기초연금이라 해서 이제 우리가 30만 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물론 모든 국민이 다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30만 원 가지고는 우리가 너무 적지요. 소비 생활을 하는데 30만 원 갖고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비자는 왕이다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그 왕의 권력, 소비자가 실제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왕의 권력으로 연금을 쌓아가자. 이게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최후의 보로는 연금이에요, 연금. 연금은 효자다 그런 말을 많이 우리가 쓰고 있죠. 예,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모바일 전산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착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한번 가난해지면은 영원한 가난에 대물림을 하고 있어요. 한번 넘어지면은 일어서기가 어려운 그런 경제 시스템으로 우리가 돼 있습니다. 뭐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그러나 그 한번 가난해지면 영원한 가난으로 대물림돼서는 안 되겠죠. 소비는 경제의 주체이고 경제는 삶의 원천이다. 그렇습니다.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공생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소비자만 가지고도 안 되고 자영업자들이 소비자들을 통해서 자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공생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요즘 그 CSR 분야가 이제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대기업에서 이제 그런 CSR에 그 기업에서 사회를 생각하고 돈만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도 같이 책임을 지는 그런 그 대기업 경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실제 그게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적 경제 스스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협동하고 그런 프로젝트가 규모의 경제로 확산이 돼서 규모가 커지면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 미래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 연금 시스템으로 가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요거는 뭐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이번에 선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본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똑똑한 국민 운동이라는 게 유권자가 이번에 우리를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고 우리 국민 대표가 누군가.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소비자 연금, 소비자들이 소비 생활을 속에서 언젠가 우리 연금을 국민연금, 공적연금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 45%예요. 그분들도 다 같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소비자연금, 민간연금. 이것을 이제 정치권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소비자연금 앱 결제 시대. 지금은 모든 것이 앱의 세상입니다. 앱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어떠한 일도 앱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행동하는 거, 우리 생활하는 거,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어떤 희망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전부 앱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모바일 결제로 연금을 적립하자. 그동안은 카드 결제, 현금 결제, 뭐 이제 기타 다른 그 결제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모바일 결제가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연금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그 쌓여져서 노후에 10년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셀프 복지 혁명, 제가 이제 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자가 매번 쓰는 그 앱 속에서 결제만 그 우리 소비자 앱으로 결제를 했을 때 연금이 적립된다. 앱 설치만으로 카드 수수료 대신 연금으로 쌓여간다. 국민연금은 지금 10년간 월 10만 원씩 납입했을 때 월 21만 원 정도 수령합니다. 탑니다. 물론 이제 62세부터서 이제 저희 소비자연금의 시스템은 뭐 돈을 내는 게 없으니까 납입금 없이 앱 결제만으로 월 30에서 100만 원씩 수령할 수가 있다. 55세부터서. 소비자연금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소비자연금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모든 소비자는 우리 스스로 크레딧을 쌓아가야 되는 거죠. 소비자는 왕이니까. 그동안 말로만 했었는데 이제 실행을 해야죠.
우리 소비자의 권력을 행사해야 하고요. 모든 결제는 앞으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소비자연금 앱으로 우리가 결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소비자 앱을 통하여 연금을 쌓아가야 하겠죠. 소비자의 가장 큰 권력은 우리가 불매운동. 공생을 거부하는 업소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서로 좋은 공생을 해야겠죠. 어느 누구도 손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들의 착한 권력, 우리 양극화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 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연금 생활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그 모든 소비 패턴을 바꿔나가고 수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죠. 우리가 지금 위급해져가는 자본주의 사회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소비자연금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의 몰락은 그냥 몰락이지만 자본주의의 몰락은 파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그 SBS, CNBC에서 이제 잠깐 그 소개가 됐던 내용인데요. 이제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평등 사회는 다툼과 사회 불안과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공생만이 살 길입니다. 2월 20일 우리 그 문 대통령께서 이제 국위선양을 하고 돌아온 우리 기생충 배우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만찬해서 불평등 해소는 국정의 목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저희 소비자연금에 관심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과금 참여에 동참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30만 원 이상 연금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비자연금. 이러한 셀프 복지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모바일 결제 시대. 그렇습니다. 지금 전 지구촌이 모바일 결제 시대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세계 최초 민간연금 시대 개막했는데, 이제 물론 뭐 세계 최초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민망합니다만은, 어떻든 저희는 세계 최초로 연금 체계를 민간연금으로 바꿔서 소비 생활에서 모바일 결제로 저희가 앱을 개발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명한 소비 생활로 연금을 정립하자. 지금 지구촌은 5G 시대의 스마트화로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정보와 재반 상품의 거래, 금융의 결제, 이런 것들이 다 모바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미 중국은 전 인민의 90%가 모바일 결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희보다 빠르고 IT 강국이 저희보다 저희가 먼저 우선이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더 먼저 치고 나가고 있죠. 저희보다 5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시장의 추세이기도 하죠. 한국은 IT 강국이지만 결제 시스템은 지금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약 10조 원의 카드 수수료를 카드사와 변사가 가져가고 있죠. 이제는 그 수수료가 소비자, 전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제 저희 소비자연금의 철학입니다. 수수료 대신 소비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자. 4차원 시대 인공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몇 년 후 실업자 시대를 연금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120세 장수 시대에 살면서도 60세의 정년 퇴직은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급속화되어가는 고령화 시대 지금 즉시 우리가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모든 사람은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죠. 소비자에게 권익과 혜택을 주기 위해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 공생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실업과 저소득층 문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 쌀 뒤주죠, 쌀 뒤주. 저희가 그 세계 최초로 미래 생명 대비 중돌이라는 시스템이 사실 있어 왔어요. 이게 고려 시대부터 써 있었던 거예요. 이 쌀 두지에 쌀을 넣고 밥을 할 때마다 쌀 두지에서 퍼서 밥을 할 때마다 한 줌씩 따로 떼어내서 여기에 있는 적은 항아리에다가 집어넣고 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쌓이는 이 조그마한 항아리에 쌓인 것은 언제 먹느냐? 그 뒷년에 한해가 오고 수해가 와가지고 모든 농사가 망쳤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생명 유지. 이게 항아리는 생명, 목숨의 목숨. 이게 없으면은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먹지를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좀 편안하고 먹을만하고 소비생활하고 할 때마다 조금씩 쌓아나가는 그런 철학적인 의미를 담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세계 최초로 고려 시대부터서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자, 저와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연이 돼서 오늘 뵙게 됐는데요. 우리 사소한 인연이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뭐 흔히 있는 얘기지만은, 우리 사회적 동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 하나가 인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많은 인연들이 맺어지고 스쳐 지나가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게 계량화된 그런 경제 논리로 지금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인연은 인연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든 인연이 돈과 권력과 경제 논리에 의해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순간의 셈법에 따라서 인연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직접적인 인연과 간접적인 인연들이 얽히고 설키고 살다 보면은 사회 공동체의 틀 속에서 서로 간의 인연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미 맺어진 인연 중 가족으로, 친구로, 동료로, 지인으로 그런 모습들로 이제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우리들의 할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있죠. 실생활의 간접적인 인연의 고리가 우리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인연을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평생을 같이 여는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요즘 블록체인 말을 많이 쓰고 있죠. 블록체인 기반 소비자연금 적립 시스템을 감히 우리 소중한 인연을 맺은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인연을 맺어서 우리들의 그 미래 생활에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하고 행복을, 소소한 행복을 줄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소비자연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CSR 말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은 돈만 벌면은 됐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같이 살 수 있으려면은 기업에서도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는 사회적 책임도 있다. 이제 그것을 정부가 지금 그 열심히 잘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더 발전이 돼야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성과 가치와 사회적인 행복 가치를 병행하려면 국가의 개입이 꼭 필요하죠. 기업의 존재 가치, 경제적 이윤 추구를 경영자 또는 상층 등 그런 노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모순이죠. 소비자에 의한 기업의 존재 인식, 기업의 이윤이 소비자로부터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 지불하는 세금 외에 소비자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나 연금 적립과 같은 그런 제2의 영역의 소비자 권익세를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기업이 사회적 가치의 책임감을 갖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겠죠. 소비자 사후의 보장은 당연한 도리죠. 모든 것이 소비자로부터 일어나고 발생되기 때문에 사회는 소비자의 군단, 인간은 소비자,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소비자와
공생해온 기업이 소비자의 소비 실적에 따라서 예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공생의 경영으로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미암아서 우리가 소비자는 증세 없는 복지를 향유하게 된다. 일상 속에서 사소한 인연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쳐가는 거죠. 이러한 인연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이런 작은 인연들이 모여서 거대한 프로젝트로 준비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시스템 파워 형성은 그 규모 자체가 경제적 그 힘으로 발전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그 초연결 시대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하나, 지구촌이 하나, 인터넷 거래와 소통, 거리와 장소를 초월했어요. 거리와 장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세상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와 그런 네트워크, 지구촌 통신망을 공유함으로써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인연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연에 대한 우리가 가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다른 가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인연의 가치, 역사의 가치, 추억의 가치, 규모의 가치. 이게 우리가 큰 가치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연구를 해 봤어요. 이 네 가지로 좀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역 추구하면 경제의 규모가 확장되고 사회적 경제 가치가 생성되고 창출된다. 알파. 우리가 이 무한대죠. 뭔가 생성되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없었던 것이 생성되고, 안 보여졌던 것이 보여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숫자로는 나타낼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이 그걸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성, 공유 가치, 무한대. 이렇게 진행되어 온 그 역사의 가치, 추억의 가치, 사회적 가치, 미래 가치가 그 산술적으로 개정되고 정량화되는 그런 평가받는 시대. 지금 우리가 그전에는 그랬잖아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콩 심은 데서 콩만 나는 게 아니고 콩대 밑에서 감자도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모의 경제로 우리가 진화되고 생성되고 거듭된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모여야 살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죠. 그리고 필요한 시간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서 융합할 수도 있고 인연과 만남의 역사 속에서 추억으로 상호 신뢰가 쌓이고 이런 속에서 큰 경제를 이룰 수가 있다. 우리 만물의 영장 인간들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잖아요. 우리가 자연까지도 우주까지도 우리가 탐색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이러한 그 불평등의 사회는 위험에 이제 직면하고 그런 그 다툼이 일어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그 자본주의 사회 중심의 그 위험 요소가 많이 있다고 우리가 모두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배와 재분배가 효율적이어야 되고 이런 건강한 사회 공동체의 핵심은 불만 세력이 최소화되어야 되겠다. 세계 각국의 울타리가 지금 빠르게 허물어지고 세계 그 울타리는 없어요. 이 정치권이나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울타리가 있는 것이지 경제적인 울타리는 이미 허물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다 통신의 발달로 지구촌 경제가 공동체 하나 되는 시대. 물론 뭐 영국의 그 브렉시트와 같은 그런 일시적인 저항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떻든 세계는 하나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야겠죠.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고 어떻게 변할 줄 모르고
세상은 상상을 초월한 그런 변화를 지금 거듭하고 있는 거죠. 중세 없는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지금 그동안 우리가 중세가 없는 복지는 뭐 허구다. 아니 정치인이 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 말이 맞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중세 없이 세금 안 걷어도 우리 스스로 하면은 우리 복지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제 민간연금, 이 민간연금 지급을 위해서 모바일 간편 결제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하고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그렇게 그 혁명적인 세계 최초 증세 없는 셀프 복지가 구현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비자 앱은 소비자들이 현명한 소비 생활 수행함으로써 열악한 기초연금, 아까 기초연금 우리가 3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30만 원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보충할 수 있는 우리 그 줌돌이 보험성 연금 형태로 소비 생활 방식에 따라서 차등 적립, 차등 지급. 물론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받을 거고, 적게 쓴 사람은 적게 받을 거고. 그래서 월 30만 원에서 월 100만 원까지 우리 소비자연금을 통해서 국민연금처럼 10년간 어떤 그런 기준 절차를 거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30만 원 우리가 민간연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적립된 것을 연금으로 받고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 3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낫죠.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실시간 지각 관리, 이제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본인 모바일, 핸드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 계좌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소비 생활 결제 시마다 실시간 적립되는 포인트가 우리 스마트폰, 우리 손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적립된 현금은 지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소비를 우리가 해버리면 소용없으니까 한번 소비 생활 속에서 쌓여진 포인트는 내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겠다. 그래서 일정 기간 후에 재테크된다. 보편 타당성 우리 스스로 복지. 이제 요건 뭐 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의 그 작은 발견이 우리 모든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걸 하고 싶어서. 또 어차피 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 자꾸 되고 있어요.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제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급변하는 스마트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결제 수단도 주고받는 상생 결제가 필요한 것이죠. 일방적인 그런 구조, 카드 결제 문화, 이건 지금 바꿀 때가 된 겁니다. 우리 소비자연금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제할 때마다 포인트로 적립되는 재미로 그 연금을 쌓아가면 우리가 무슨 적지만은 셀프 복지 기초가 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포인트 적립공화국이에요. 어디든지 가면은 포인트를 적립해줘요. 마트건 미장원이건 중국집이건 가면은 조금씩 포인트 적립을 해주는 것을 뭐 포인트 적립을 안 해주면 요즘 그 손님이 잘 안 가요. 기왕이면은 조금씩 적립해 주는데 근데 그 포인트 적립된 것을 다시 재소비해 버리면은 그 뭐 큰 그 어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항공사 마일리지라든가 대기업 그런 마케팅 전략에도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면은 모든 그런 포인트를 기왕이면은 우리가 연금으로 쌓아가는 그런 셀프 복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소비자연금의 철학은 빙빙 부익부를 개선하고 우리 그 부자들은 참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소비자연금을 실행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김상조 위원장한테 이제 제가 그런 건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공정하고 균등한 동반성장하려면은 이제 그런 그 관련된 모든 그좀 정부가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제 지금 우리가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그 모든 사람에게 혜택하는 그런 그 소비자연금을 좀 지지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소비자연금 앱을 설치해서 우리 그 미래를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소비자, 크레딧. 우리는 모든 소비를 할 때마다 이 크레딧을 좀 쌓아줘가지고 우리가 그 셀프 복지를 우리 스스로 해보자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앞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우리 스스로 지금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정부가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것도 정부 차원에서 이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이런 소비자연금하고 이제 연계성을 좀 가지고 하면은 저희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제 그게 이제 다 지금 모바일 결제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한 거니까요. 지금 저희는 2018년부터 이제 모바일 폰 결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이제 한 5%에서 6% 정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90% 이상이 모바일 결제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죠. 2018년 5월 9일날 저희 이제 소비자연금을 지급한다는 목적으로 저희가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예, 민간연금이고요. 법인명은 소비자협동조합세일불로. 자, 요건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세계 속의 한국으로 이끌 지도자. 지금 저희는 중국에서 이제 제가 좀 근무할 때도 있었고 했는데 중국에서도 우리 그 조선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정도의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중국 사람들 스스로도 그걸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제1동포들의 그 민족정신, 이것은 일본에서도 자평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우리의 그 힘과 저력을 세계 선도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정치판 구도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을 전 세계에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나가 있는 국민이 대한민국이고요. 숫자는 물론 중국이 제일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희 대한민국이 안 나가 있는 국가가 6개 국가인가밖에 없대요. 가장 많이 나가 있는 겁니다. 뭐 우리들이 혁명을 뭐 혁명이란 말이 좀 이제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흔히 쓰는 말이 아닙니다만은 어떻든 우리 소비자들은 우리 그 셀프 복지를 통해서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기 받기 위해서 또 대기업의 경제를 좀 개선하자. 지금 모든 것이 대기업 경제로 이루어져 있죠. 모든 상품, 모든 식품 대부분이 다 대기업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연금이다. 뭐 저희 그 소비자연금 앱 설치 이렇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호로병인데요. 이 호로병 속에 금반지가 있어요, 이게. 이거 꺼내려면 도구가 있어야죠. 요 핀셋. 그 도구가 우리 소비자연금이다. 소비자연금은 우리 작은 핀셋이다. 자, 우리 이제 역사의 주체는 우리 민중입니다.
혁명과 밀라는 민중의 불평등 속에서 우리가 있어 왔고요. 그런 불만 세력에 의해서 불씨가 되어서 번졌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옛날 밀란 역사의 그 밀란을 보면은 홍길동, 임꺽정, 전봉준 그런 혁명의 불씨는 민중의 그 가난 속에서 불평등 속에서 그 싹이 움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전봉준의 동학혁명으로 그 탄생한 집강소라고 이제 우리 그 전북에 가면은 집강소가 지금도 현재 몇 군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자치기구에서 그 평등사회를 구현하려고 했던 그런 최초의 우리 셀프복지를 꿈꿨던 일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와서도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가 빈익빈 부익부, 불평등사회에 대한 불안의 그 요소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을 개선해야 하고 이렇게 또 대비하려면 셀프복지 정책이 어떤 구조만의 공생, 동반성장, 그런 성과물을 우리가 취해야 되겠죠. 공생과 동반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그 결과는 기득권 세력에서 맞서고 공격할 것이고 공동체 전반에 불안정하는 것이 자명해질 겁니다. 공평해야겠죠, 사회가. 지금 꼼수 사회라고 이제 저희들이 많이 지금 뭐 쓰는 말인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그 4차 산업, 4차 혁명, 4차 대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인터넷, 열린 세상, 4차 산업,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양극화 세상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혁명적인 그런 활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4차 대전이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모작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이모작 인생이겠죠. 우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귀농귀촌 등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한 10년 동안 해보니까요.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 정책과 면사무소 정책, 말단 직원 정책, 이게 전부 따로 못 받고 돼요. 이것이 좀, 좀 한 대 모아져가지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주인 역할을 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협동하고, 이제 그런 권력을 가짐으로써, 그런 안정된 미래, 그런 미래 공동체를 우리가 좀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여기 베이비붐이란 말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를 뜻하는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에 740만 명이에요. 우리 이제 740만 명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대다. 이 세대는 지금 현재 아버지고 또 아들이고 또 대한민국의 최대 인구 집단이고 지금 5060 세대죠. 이런 세대들이 이제 퇴직해서 찾을 일거리가 없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건 국가도 사회단체도 모두 다 형식적으로 너무 구호성만 외치지 어떤 대안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들어가는 사회. 우리 사회가 좀 측은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사회예요. 뭐 매몰찬 사회. 이렇게 끝없이 혁신과 개발만 외치는 그런 비인간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스스로 그런 진정성 있는 공생의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그런 경력을 융합하고 또 안정감 있는 그런 지속적인 일자리, 평생의 일자리를 국내외에서 우리가 해외에서 제3영역에서 그런 공동으로 협력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즉 다국적 생활. 우리는 과거에 한 50년간 세계 유례가 없는 정도 그렇게 최하빈국에서 세계 7대 무역국으로 지금 우리가 진입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자살률 2위, 행복척도 최하위, 이혼율 2위, 정치 만족도가 최하위, 노인 빈곤율 최하위. 지금 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더 큰 대란으로 다가오는 그런 베이비붐 세대,
지금 거의 다 퇴직 다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한 2, 3년 후면은 모두가 다 퇴직할 수 있어요. 지금 65세까지 이제 다 퇴직하는 것이 2, 3년밖에 안 남았어요. 740만 명이 이 사회에서 할일 없이 떠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더큰 대란으로 다가오기 전에, 이제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거의 산업사회 경험, 그 시행착오를 거치는 그런 과정에서 얻어진 우리의 노하우는 굉장한 거죠. 세계 개발 도상 국가들이 모델이 되고도 남는 거죠. 바로 그런 곳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곳에 진출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으려고 그러면 이런 팀을 우리가 꾸려서 세계 중심으로 가는 길을 닦아야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 할 일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평일이건 휴일이건 등산 가방 메고 산천을 헤매도는 그런 백수들, 무료하고 불완전한 생활. 그 우리 숙련된 우리들의 경력과 지식이 우리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해서 우리 국익의 선양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한 15년간 이제 동남아, 유럽, 중남미 이제 이렇게 두루 좀 다녀와서 여행을 했는데요. 뭐 김우중 씨의 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이런 공감이 갑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최고의 발전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최고의 우리 대한민국 발전된 그 속도나 지금까지 최하위국에서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불안정하고 그런 아주 불안정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끝없는 경쟁, 끝없이 도전, 이런 그 반인륜화 사회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동방예의지국 효행, 인정이 그런 넘친 백이민족, 부지런하고 재주가 뛰어난 우리들, 세계가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해외 나가보면 이런 것을 절실히 느껴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태극기 부대, 촛불 부대, 위험천만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 그 세대 간의 갈등, 갑과 을, 이렇게 반목하고, 이런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어 가고 있고, 종교, 사회단체, 이게 다 순수성이 다 변질됐어요. 제가 이제 에콰도르에 있을 때, 현지에서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60대, 50대, 40대, 30대 다국적 생활. 저희가요, 베이비붐 세대 740만 명이 사회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할일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앞으로? 40년,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감히 다국적 생활을 우리가 하자. 다국적 생활하면은 한 천만 명 나가도요, 할 일도 있고, 여행 할 일이 있다고 해서 돈을 벌러 나가면 어렵겠죠. 그러나 어차피 한국에서 놀아야 되고 할 일도 없고, 그러면 행복한 여행하면서 다국적 생활, 완전히 이민 생활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값진 경험, 실패해서 얻어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국적 생활을 하면은 우리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는가. 제가 이거 민간 외교의 힘, 요거를 이제 제가 왜 썼냐 그러면요, 남미에 제가 페루에 있을 때제 경험을 뭐 잠시 소개를 드릴까 해서 썼습니다. 그 페루 수도에 이제 리마에서 이제 한 근처 도시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우리 한국 사람 하나가 마약 운반책으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페루 현지 정부에서. 그 이제 꼼짝없이 5년형을 선도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태권도 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그 태권도 관원 중에 10살인가 11살인가 먹은 그 학생, 여학생 하나가, 여자애 꼬마 하나가 아버지가
거기에 그 페루 마약 단속 청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실제로 마약 운반책이 아닌데 어떻게 공항에서 짐 한번 잘못 들여다 주다가 이렇게 됐으니 구제해 달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구제된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한국 사람 가족들이 영사관과 거기에 이제 한국 정부에 많은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태권도 관장의 학생 아버지를 통해서 5년형을 면하고 석방이 됐죠. 이제 이게 우리 민간 외교의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소개를 했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 그 태권도라는 것을 도구로 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이제 저희가 그뭐 혁명이란 얘기를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상식적인 혁명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 저변에 곳곳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들이 많죠. 이들이 우리 사회 곳곳을 가꾸고 정돈하고 바로잡고 편리롭게 하고 살만한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 이제는 이제 이러한 그 희생의 강요보다는 온당한 대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소수 집단, 대중 집단을, 소수 집단이 대중을 지금 지배하려는 그런 발상은 사라져야 된다. 빈자가 행복해야 부자가 안전하고, 부자가 안전해야 사회가 안전하고, 사회가 안전해야 국가가 안전하고, 국가가 안전해야 약자가 보호받는 것이 우리 인류 사회의 목표일 것입니다. 자, 갑질과 종속적인 그런 자유, 또 우리가 규범도 있고 자발적 존중이 있어야 사회 공동체 사회가 그 유지가 될 것이다. 자, 선과 악의 구분이 원래는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상호 부조 형식으로 친목 공동체 영역에서 끝까지 우리가 서로 보호하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야 되겠죠. 더구나 지금 다가오는 불확실한 그런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그 최소한의 그 울타리, 그것을 우리 스스로 구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이 사회는 날로 양극화되고, 갑질화되고, 대립과 반목이 되고, 그런 그 10%의 지배자들이, 기득권들이, 소외 계층 간의 어떤 그 끝없는 불신, 그런 사회로 가면은 위험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저희가 행사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앞으로 그 사회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장수 시대. 고령화 시대가 이제 진입됐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대량 퇴직으로 노동시장의 포화 상태. 노동시장은 지금 이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제가 다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아직은 제가 활동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지금 젊은 은퇴자들, 제2의 일자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정부나 사회나 이런 은퇴자 스스로 이제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되죠. 우리 모두가 같이 찾아야 됩니다.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다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방적인, 형식적인 그런 일자리 창출은 이제 그만둬야 되고요. 그 무책임한 그런 어떤 공약, 그것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렵죠. 그 시대의 흐름에 이제 자꾸 그 소멸되고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는데 어디가 일자리가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에 걸맞는 그런 슬로우 시티라든가 그런 자급자족적인 그 공동체 시스템을 우리가 자꾸 유도해 나가야 되고요. 지금 뭐 청년 창업이다, 시니어 창업이다, 저소득층 창업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면서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것은 사실은 좀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 뭐 창업도, 뭐 경력 단절 여성 창업, 뭐 노인 일자리 창업, 뭐 등등 많은 그 창업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건 좀 시대적으로, 이제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사회 전체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세계는 한 울타리죠. 지금 여기에 중국 소도시에 이제 어느 뭐 도시에 지금 여자분인데 시장이 일행이 이제 투자 유치를 한국에 하러 왔고 이제 해서 이제 뭐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자꾸 이제 변해가고 있는데 무대는 세계화되고 있는 것이죠. 스마트화되고 있고 블록체인화되고 있고 이런 시대적 흐름에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자, 우리 뭐 박목월 시인님의 이제 시를 하나 얹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보살펴야 되죠. 서로. 이 사회가 서로 보살피지 않으면 위험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 환한 얼굴과 어려운 일을 돕고 살자. 마음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자, 고령화 사회에 피할 수 없는 그런 대란의 현실입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뭐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 물론 우려는 해야 되겠지만 우려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이러한 우리 그 엄연한 현실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부터 박해야 되고 또 사회복지 대상으로 사회의 짐이 아니라 과거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그런 인적 자원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 고령화 사회 발전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퇴직했지만은 주체적인 일을 할 수도 있다. 자, 은퇴는 또 다른 제 2모작 인생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50대 60대 퇴직해 가지고 2모작 인생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돼야 되겠다. 지금까지 그 살아온 것은 어떤 단편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정말 넓고 그 여유로운 그런 탐사, 뭐 심해의 바다를 뭐 항해하듯이 그런 경륜과 지혜를 우리가 총동원해서 도전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그 마지막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그 무한한 가능성 또 새롭게 다가오는 기회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런 열정이 살아있고 또 그런 도전은 우리의 인생을 이제 값지게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실천을 하면서 우리가 협동하고 연합하고 이렇게 뭉치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모든 위험으로부터서 우리가 보호받으려면은 공동체, 사회적 본능에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인재, 뭐 자연재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공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3%의 거대 자본주의 대응이다. 저희가 지금 3%를 위한 사회를 좀 바꿔야 된다. 지금 3%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뭐 학자들 얘기인데요. 우리가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가려면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뭐 인간이라는 건 결국은 인정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야지. 짐승들이야 뭐 힘이 있으면은 자기가 잡아먹으면 되지만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데 그거하고는 좀 틀린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자연을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래서 이제 같이 살아가야죠. 왜냐하면 모든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가 소수를 인정하지 못하면 위험해지는 거죠. 때문에 이제 소수는 다수를 경영하는데 그런 공익적으로 이끌어야 우리가 평화로울 수가 있다. 그런 사회의 반목은 함께 우리 같이 함께 그런 개념이 깨지면 안 되겠죠.
몸만 있고 마음이 없는 그런 사회로 전락되고 있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만 믿고 안 보이는 것은 믿지 않는 그런 그 동물급 개념은 만물의 영장이 아닌 그 우리 인간으로서는 좀 달라야겠죠. 그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터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탐색하고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과학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우리라는 그 집단을 우리가 외면하는 그런 3%, 그런 3%, 우리 모든 집단은 3%가 지금 운영하고 그런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는 자꾸 이제 우리가 어떤 재앙이 될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하고 사회 공동체의 어떤 상생과 협력을 우리가 이끌어 내야지. 그래서 이제 그게 시스템화 돼야 되고 또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차원의 잣대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꼼수적 그 어떤 지식 사회, 경쟁을 유발하는 사회 이것을 완화해야지. 지금 뭐 벚꾸라지다, 뭐 무슨 꾸라지다 해서 꼼수 사회가 자꾸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2년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깜짝 놀랐다 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간편 결제 시장은 이제 그런 말을 떼었죠. 그러나 지금 너무 카드사의 어떤 그동안 습관화돼 있어 가지고 중국처럼 그렇게 빠르게 성장을 못 하고 있는 형태죠. 예, 우리 이제 이분은 정운찬 전 총리께서 동반성장 위원장을 하실 때 제가 건의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동반성장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행복해야 되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진을 좀 올렸습니다. 여기도 이제 저희가 그 협동조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요. 여기 이제 다 협동조합 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협동하고 협력해야 이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를 좀 개선할 수 있다. 이제 여러 분들이 그런 일을 다 하시는 분들이라 훌륭하신 분들이라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올 초에 우크라이나 대사 알렉산드르 호린이라는 분인데 이분하고도 이제 제가 그 소비자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결국은 우리 사회라는 것은 다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공생사회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논의하면서, 아, 이분도 적극 동참하셨다. 우리 이 소비자연금 한국에서 빨리 발전해서, 우크라이나에도 우리 시스템을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 제가 기꺼이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서비스하겠습니다. 이렇게 덕담을 나눴습니다. 예, 저희가 소비 생활 속에서 연금이 적립된다. 이제 뭐 생생정보에서 한번 소개를 한번 했고요. 아, 이분은 이제 일본 그, 오래 전에 하셨던 분이죠. 일본 대사인데 이분도 이제 공생의 힘, 예? 협력과 상생,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해야 된다. 일본도 그렇게 가야 된다. 우리 한국도 같이 협력해서 이 세계라는 것은 한 울타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여기 이제 다국적 생활이라고 이제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지구촌 곳곳에 우리가 그 경제라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품이
전지구촌에 배달되고 택배로 보내고 하는 것이 이틀에서 3일이면 어느 나라든지 다 갑니다. 그래서 다국적 우리가 어디 가서 살든 이제 개념이 많이 달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천진 유럽들의 전례를 보면은 그분들은 은퇴 후에 직업이 여행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한 3개월 살고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살고 그런 다국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아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시 적어봤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다국적 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유유토지. 유유토지 지금 우리나라에는 땅이 좁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뭐 와닿질 않는데요. 지금 뭐 인도네시아다 미얀마다 이런 데 가보면은 놀고 있는 땅, 쓰지 않는 땅, 버려진 땅 많습니다. 우리들이 가서 그런 데 가서 친환경 사업을 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몽골리인데요. 저희가 이제 내몽골에도 저희가 그 정부 차원에서 그 친환경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뭐 이제 NGO 단체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뭐 나무 심기, 뭐 환경운동 이런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서 여행하면서 우리 국내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계속 산천 등산 가방만 메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거는 에콰도르 안데스 산맥입니다. 이게 다 버려진 땅, 쓰지 않는 땅. 사막화 돼가고 있고 그림은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다국적 생활 후보지. 자, 이제 우리가 친환경, 그림 좋죠? 이렇게 이제 자유롭고 그런, 우리 자연과 벗삼아서 조화로운 그런 그 우리 원초적인 삶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국제환경, NPO 단체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해외 농장을 개발해서 우리가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이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제 아까 그 유유토지 나왔습니다만 그런 방치된 그 유유토지, 황폐화되어가는 그런 토지, 사막화되어가는 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친환경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의 유유토지를 친환경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 국위선양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유한 부지런 또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많은 지식들 우리 기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소비자연금 뭐 전체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이제 월 10만 원씩 10년 납부해서 이제 아까 24만 원씩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역시 조금 부족하니까 우리 소비자연금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해서 이렇게 연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그러려 그러면 이제 우리 소비자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 관건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공과금 참여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국가가 참여하게 하고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